이번엔 쉐어 오퍼레이터입니다. 쉐어 오퍼레이터는 퍼블리셔와 다른 점이 뭐냐니까 팩토리를 받는 거예요. 멀티캐스트에.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로로 내려가게 되면은 새로 만든다는 거죠. 서브젝트를. 제로로 안 내려가면은 새로 만들 필요는 없죠. 그죠? 제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냥 서브젝트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거 한번 보시죠. 보면은 Observer Share를 넣었습니다. A하고 B 다음에 C를 넣었는데 여기 들어가는 Source는 위에서 봤던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요? Source 디디딘딘딘딘딘딘딘 Source가 어디 갔나요? 쭉쭉 돌아가겠습니다. 아유 한참 위에 있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이겁니다. Observable 해서 Deeper 랜덤 하나 넣고 1000분의 1초 뒤에 또 하나 넣고 숫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쉬우니까 Observable 기본적으로 서브젝트예요. 이것도 서브젝트 들어있습니다. 단지 서브젝트가 팩토리 형식으로 들어있느냐 아니면 오브젝트로 들어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Publish는 오브젝트로 들어있고 얘는 팩토리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Observer A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땅 받죠. 하나 땅 받고 두 번째 거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1000분의 1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얘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얘가 들어온 사이에는 첫 번째 거는 날아갔을 거고 두 번째 1000분의 1초가 지나서 랜덤 넘버 날아오는 걸 또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 받고 그리고 두 번째 거 받기 전에 얘는 들어오고 두 번째 게 값이 나왔을 때 얘한테 날아가고 얘한테도 날아가고 얘는 다 끝났고 그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얘 이 두 개가 동작하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알고리즘하고 동일합니다. 서브젝트 보면은 A가 42 받고 B가 54 받고 A가 54 받고 또다시 B도 54 받고 그죠? 순서 이해되시죠? 요 세 가지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딱 구성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서브젝트니 그런 거예요. 이게 서브젝트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니까 이거예요. 얘가 동작할 때쯤이면은 카운트가 제로로 떨어졌죠. 레프 카운트가. 그죠? 레프 카운트가 제로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얘가 들어왔을 때는 레프 카운트가 제로가 아니에요. 2가 됩니다. 0에서 1로 되고 1에서 2로 됩니다. 얘가 마감되기 전에 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1000분의 1초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얘가 들어왔을 때는 제로가 되는 상황이에요. 레프 카운트가. 그렇죠? 그러면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로. 그죠? 이게 쉐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어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번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워낙 좀 RxJS가 좀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숙련되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논리 하나하나는 상당히 뭐 간단 그리고 복잡한 건 없어요. 다 알고 읽어보면 다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하는데 다 보고 난 뒤에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싶을 정도로 책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막 쌓아놓은 게 아리스트였습니다. 자, 이걸 좀 더 개선된 모형도 있으니까 개선된 모형에 대해서는 이어서 나중에 엑스트림 사이클 JS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두 번, 세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티클입니다. 상당히 좋은 아티클이에요.